디펙트 상향 필수. 아니, 정령술. 디펙트 개쓰레기 진짜. 디펙트 제발. 니값 잘하는 디펙트. 디넘약. 디넘 약 찍기. 생강. 티키 두 장 다 밑에 박혀있네. 방금은 상관없게 됐는데. 눈알 퀴기. 복제 포션. 어우 진짜 디펙트. 디 지금 조금 심적으로 힘들다. 스펠런키도 꼴밖에 하더니 디펙트까지. 딴 건 모르겠고 창방이 디펙트 너무 힘들게 한다. 죽었네 이것도. 살았네. 고마워요 눈알 퀴기. 메아리 편향, 서지 편향. 서지 편향 집어품면 또 얇게 가야 되잖아 그러면. 얼핵 트롤라베. 얼핵. 얼핵도 참 보스 유물이라기엔. 야, 찍기만 빨리 나서도 이렇게 안 맞았다. 과일 주스, 정전기 방전, 물. 덱에서 카드를 한 장 제거합니다.
특별한 유물은 없습니다. 와. 배터리 수강문. 수강문보다 지금 축소기가 훨씬 급한데. 근데 뭐 원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는 거 써야지. 축소기 언제 주냐? 고대 포션 소비 재귀 아니야.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. 서지 표정이라 보스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엔트로피. 찍기 두 장인데 설마. 그걸 믿었음? 아무튼 잡긴 잡네. 냉정함, 긁어내기 하위모. 냉정함 조금 애매한데. 끌이었으면은 냉큼 집었을 텐데. 컴드 방열판 둘 다 뿔인데 방열뿔 너무 탐난다. 컴드는 지금 들어 얼마 못 볼 거고 재활용 주판으로 할까? 주판이 떴으면 이제 그냥 압축 내리 돌리겠네. 그러면은 눈 보라로 가야 되나? 애매한데.
뭐 못 잡진 않겠지. 딱히 뭐 못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. 드로우가 더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해요. 똥분열 증폭 버퍼 망열판 있어가지고 증폭도 괜찮을 것 같고. 똥분열이 그래도 제일 난가? 얼핵 똥분열 이렇게 가자. 에머 룬피밖에 없는데 나머지가 좀 나사 빠진 애들인데. 지금 룬피 그렇게 좋지도 않을 것 같은데. 뭐 냉정함 찾아야지 이제. 아까 냉정함 준 거 그냥 받아놓을 걸.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. 지금 얇은 데 가고 있어서 종으로 저주받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. 광선 휩쓸기는 필요 없지. 폭풍? 폭풍 지금 하나 들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네. 와 이규준 희귀음을 먹고 가는 거 좋을 것 같아. 똥분열 진짜 구리네. 보고 있으면 참. 와, 조개 와서 역장 지금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주판이 있어가지고 그냥 방열판이 더 좋을 것 같다. 아니 냉정한 요거 템포 따라갈 수 있나? 전기 잘 났다. 어. 도른 자들. 캘리퍼스 잘 나왔대. 캘리퍼스는 확실히 잘 나왔다. 헬로월드도 지금 태울 거 없는데 잘 나네.
너무 약해.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. 야 이게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. 오한뜰 똥분열 강화 때릴까? 아니 똥분열 저 강화해도 구대인데. 진짜 똥분열은 전설이다. 카드도 아니다. 아, 오케이, 잡아, 이거. 골 때리네. 화상숨 그만 전하시면 안 될까요? 네메시스님. 재생 달려서 더 빡치게 하네. 켈리 없었으면 뒤졌겠는데. 아니 얼알을 뭐 지금 주냐고. 버퍼 소비? 다 필요 없는데. 버퍼라도 들고 갈까? 과도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가지고. 읍. 눈 할퀴기 냉벌 언제 줌? 혐두미 뭐야? 현두미 아니랄까봐 개빡들려네. 빙하, 빙하 지금 필요없지. 아주 필요없진 않겠는데. 근데 이걸 넣는 게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. 꽃샘수이? 돌리? 돌리 방열판? 돌리 방열판? 돌리 핵분열? 결국에 축전기도 못 먹었네. 돌리 도드.
돌림이 뭐 넣어야 되지? 돌리 병렬판을 해야 되나? 축전기 살돈 정도는 남아있죠. 병렬판 하자. 터보 필요한가? 재활용으로 코스트 감당되지. 축전기 없는 거 많이 아쉬운데. 똥분열 1코스트 한 장대로 이게 카드냐? 가짠다 진짜. 막판입니다. 냉정함도 없네. 아 진짜 골 많이 때린다. 아주 압도적으로 잡긴 한데. 아 달팽이 주제. 방열판 쓰면 안되겠다. 한 장은 쓰고 한 장은 안 쓰고. 달팽이 허접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. 대충 캘리 보면서 이제 뭔가 너무 약해. 아니 이게 산막 보스 잡을 때는 이 정도면 문제가 없는데 이놈의 똥 팩트는 액트 4가 문제야. 아니 어떻게,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되지? 답이 없지 않나? 어이 방패 창 어서오고. 상점에서 미라손 나오면 돈 없어서 못사.
슬프구만. 밀집 깎이는 거야. 처신 잘 하라고. 냉정함 뜨긴 했는데 강화도 안 돼 있는 거 집긴 집어야겠지. 일단 망일판 도장이기 때문에 반복 놓고. 탑이 없다. 일단 제거를 보긴 볼 건데 더 세질 만한 카드가 나왔어야 했는데. 축성기 나오는 게 제일 좋았지. 뭐 일단 반복도 좋긴 하니까. 밀집 깎지 마 이 개자식아. 어떻게 쌓은 밀집인데 진짜.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. 진짜 밀집 깎이면 피눈물 난다. 이렇게는 못 살아. 이건 내 밀집이야. 전격학 선 넘네. 상방 퍼펙트를 하네. 빙하 넣어야 되나? 빙하 넣어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잘 모르겠는데. 왜 편향을 주세요? 아, 편향도 괜찮았나? 아이고, 실수했다. 방금 중요한 거 실수했네. 딜이 모자라면 디펙트 어접색 되는데. 처신 잘 해야 되는데. 눈보라 지금 너무 약해. 전기를 앞으로 빼면 좀 딜이 나오긴 한다.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옴. 잡은 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이제 힘 졸라 올라간다. 예, 심장 허접해. 아이고, 진짜 지긋지긋했던
모멸과 핍박의 시간을 묵직하고 서늘한 감각. 115 데미지. 아이고 진짜 디펙트만 하면은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 진짜. 뭐 이렇게 캐릭터가 구리냐. 내기구체 56개. 켈리가 다 했네. 켈리가 진짜 살렸다. 축전기 나왔으면은, 아이 근데 이 정도면 쉽게 깨긴 했다. 쉽게 깼네. 역시 디펙트는 냉기 밀집이지. 완벽조차 넘어선.